안녕하세요. 문화의 특강 1타 강사 정쌤입니다. 아문. 자, 매월 전국 2천여 개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지역별, 장르별,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자, 앞으로 이 정쌤이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 날 정보만 기억해도 문화가 있는 날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가오는 연말, 몸도 마음도 녹여줄 따스한 감동이 있는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 문날 특강 오늘도 함께 달려볼까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빵! 수도권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뮤지엄 한미 삼청별관에서 문화가 있는 크리스마스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사진을 출력하여 만든 특별한 오너먼트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보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로 갑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파주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마을 산책 프로젝트 밤의 유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요, 시각 예술가와 함께 헤이리 마을을 산책하며 주변 풍경을 드로잉 한 후에 그를 바탕 삼아 유화로 각자의 풍경을 그려보는 체험입니다. 올해의 풍경을 되새겨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맛있는 음료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찾아온 헤이리 마을의 동화 같은 분위기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로 가보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위피라모닉스의 피아노 퀸텟 공연이 열립니다. 클래식계 신드롬의 주인공 위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피아니스트 김재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젊은 수석 연주자들의 앙상블 공연이라고 합니다. 관람료 만원에 즐기는 고품격 정통 클래식! 이번 공연으로 클래식과 사랑에 빠지실지도 몰라요. 이번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아트홀 소극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에스닉 브랜드 두 번째 달과 소리꾼 5단의 모던 풍류 공연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만돌린, 아이리시 휘슬 등 유럽의 민수 악기들을 사용하고 제3세계 음악 스타일의 판소리와 국악을 접목시켜 가장 한국적이고 세련된 포장 국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소개만 들어와도 아주 새로운 국악 공연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남녀노소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학산 소극장에서 11월 학산 가족음악회 눈대목으로 만나는 심청가 공연이 열립니다.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효를 주제로 한 심청가를 명창 김경아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심청가의 구성 중에서 상여소리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 신봉사 눈뜨는 대목! 자, 이렇게 세 가지 대목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판소리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자, 이번엔 2교시 충청권으로 가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이응로 미술관에서 홍차의 서막 랍상소총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응로 미술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보험다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도문화부터 다양한 차의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홍차라고 불리우는 랍상소총과 세계 3대 홍차인 중국의 기문, 스리랑카의 우바, 인도의 다즐링 홍차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쯤에서 티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다음은 충북 청주시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주 우민아트센터에서 김지은 개인전 화성N지구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21회 우민미술상을 수상한 김지은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작가의 표현 방식과 주제를 대화로 풀어보고 작가가 경험한 다양한 레지던시 이야기와 예비 작가들을 위한 노하우가 담긴 특강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충남 천안시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11시 콘서트 클래식 산책 목관 오중주 뷰에르 앙상블 공연이 열립니다. 자, 이번 공연에서 만나볼 뷰에르 앙상블은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 조성호를 필두로 긴 시간 관악 앙상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목관 오중주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재치 있는 해설과 함께 들어보고 목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충남 홍성군으로 갑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충청남도 교육청 홍성도서관에서 도서관 속 영화관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번 무료 상영작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입니다. 지영이는 이 영화 3번 봤는데 3번 그 장면에서 울었다더라. 알지? 어? 그 장면. Remember me. 29일 수요일 영화 코코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3교시 전라권 프로그램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중회공원 비엔날레관에서 숲의 별곡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숲의 별곡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마다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도심 속 숲 일원에서 숲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11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숲세권 문화 네트워크 포럼을 주제로 이야기의 숲을 잃어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북 남원시로 고고!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남원 국립국악원 예음원에서 화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단 공연이 있습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명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국악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콘서트 다담! 이번 이야기 손님으로는 개그우먼 허한나씨가 오신다고 하는데요. 가야금 선율과 함께 해피바이러스의 소유자이신 허한나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지금 사전 시청하러 가시죠! 다음은 전북 장수군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수군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진동근 앤 손진 듀오 콘서트가 열립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사계절을 만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장수군과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가 되어준 사계 FN컬처가 올해로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주년 기념 및 2023 연말을 맞이하여 준비한 아주 뜻깊은 콘서트라고 합니다. 비올라와 색소폰의 색다른 조화로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전라권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 작은 영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하루 동안 관람료가 단돈 6,000원! 와! 고흥 작은 영화관은 고흥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인데요. 고흥 국민을 위한 영화관이라 그런지 아주 아늑한 분위기의 깔끔한 영화관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다면 지금 상영 시간표를 확인해보세요. 4교시 강원권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와 7시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마음으로 쓰는 글씨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쓰이는 글씨의 가치를 가야금 연주, 한국 무용 등과 함께 공연예술로 풀어내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무대라고 하는데요. 한글의 다채로운 매력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술을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뭔지 알지? 이렇게 글씨를 아트적으로 그리는, 어? 아니 뭐 쌤이 안다 그랬지 뭐 잘한다 그랬니? 자, 다음 넘어가자. 다음은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에서 1930 철원 모던타임즈 홍도야 홍려야 울지마라 공연이 열립니다. 신파극 홍도야 홍려야 울지마라를 주제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1930년 일제강점기 당대 최고 여배우 청녀가 사랑에 속고 토대울고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전국 수대 공연을 가게 되는데 이 연극의 끝에 어떤 결말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철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연이니까 신분증 꼭 챙겨가기 잊지 마세요. 이번엔 강원도 속초시로 갑니다.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까지 속초시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굿바이 2024 헬로 2024 엽서 만들기 체험이 열립니다. 자, 매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11월 29일 수요일에는 휴머라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각자의 소중했던 순간의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고 직접 손편지를 적어서 진짜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체험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한테 어? 또는 소중한 나에게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쓴 손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강원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양양군으로 갑니다. 양양군 한화 브리드 호텔 양양에서는요. 11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28일 화요일 사이 객실을 예약한 경우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기념 파주 1+1 특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2박을 하니까 2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프로모션 홈페이지에서 예약해보세요. 고고!
5교시 경상권으로 렛츠 고! 자,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강서구 국회 도서관에서 파페라가 흐르는 법률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알면 알수록 나를 지켜주는 법률 지식,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일상생활 속 법률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재밌고 쉽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조 파페라 그룹 벨그라디스의 초청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로 가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김영한 첼로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자,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서 관람료 단원에 사전 예매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환 첼리스트는 지휘자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 등과 함께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으로 연주하셨던 엄청난 실력자시죠. 그가 들려주는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에 한 번, 첼로의 매력적인 음색에 또 한 번 빠져드는 김영환 첼로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신기하지? 다음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울주군 울주 선바위 도서관에서 영화 속 인물학 산책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요, 렘브란트 삶의 벼랑 끝에서 신의 형상을 바라보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서 바로크 미술이 등장하게 된 동기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함께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극적으로 힘겨웠던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흔적을 통해서 그의 천재적인 통찰도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즐길 게 많아지는 명화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풍덩. 경상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경남 합천군으로 갑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합천군 가야산 초등학교에서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마술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립니다. 합천의 수려한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신비한 마술쇼와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동화구연과 독서전시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어린이 친구들과 가족들, 남녀노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6교시는 뭐다? 제주권!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유동룡 미술관 먹의 공간에서 밤의 뮤지엄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지난 8월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라이브 공연, 깊은 대화, 그리고 밤에 보는 전시, 밤의 뮤지엄!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좋았던 후기들을 잔뜩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기, 연출은 물론 각본과 제작까지 폭넓은 창작 작업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문소리 배우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놓칠 수 없겠죠. 빨리 초록창에 검색 유동룡 미술관 빨리빨리 할루야! 이번에도 제주시로 갑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제주도 제주시 한경도서관에서 영화 아프리칸 닥터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출신 세율로는 프랑스에서 의사가 되면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마을 사람 모두 흑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랑스 북부 시골 마을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과연 세율로는 무사히 마을 의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영화 아프리칸 닥터였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시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 공연장에서 청춘마이크 제주문화다방 프로젝트 공연이 열립니다. 청춘, 내 인생의 변주곡이라는 주제로 바당바당, 어쩌다유, 프로젝트원, 밴드 2강, 위스키 개모임, 제주 스티즈 총 6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활기가 느껴질 공연! 특히 비보잉을 선보일 제주 스티즈의 마지막 무대까지 꼭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6교시 마지막 프로그램은요, 역시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도 서귀포시 삼매봉 도서관에서 영화 스펜서가 특별 상영됩니다. 고 다이애나 스펜서 왕사자비를 주인공으로 한 실화 소재의 영화죠. 자, 영화는 다이애나의 일생이 아닌 1991년 크리스마스 연휴 단 3일간 일어난 일만을 담고 있는데요, 배우 캐스팅부터 영화 속 분위기가 실제와 많이 닮아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상영에서 만나보시죠. 아, 또 문화가 있는 날에는 도서관에서 책 대출이 두 배로 되는 거 아시죠? 겨울엔 독서지, 어? 마음의 양식을 좀 쌓자. 알겠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은 뭐다?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2천여 개의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과 기획 사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화가 있는 날 정보가 궁금하다면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 재밌고 유익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11월 문화가 있는 날도 아주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가득했는데요. 자, 제목까지 더 알차게 즐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1타 강사 정쌤이었습니다. 안녕!